아, 관광객 수차이라고요? 그렇군요. 어디 나와 있지? 게으름뱅이 그게? 아, 요거구나. 여행자 호텔. 여행자 호텔 두 개 지어줄게요. 와, 이거 근데 미관을 상당히 해치는 것 같은데. 꾸리꾸리한 것 같은데. 자, 부정 안 저질러도 충분히 이길 수 있죠. 개돼지들은 모두 저를 찍을 겁니다. 오케이. 와, 각하는 득표율 69%로 투표에서 승리했대요. 부정선거 같은 거 안 해도 되죠. 통치자라면 이 정도는 돼야죠. 오케이, 의약제품 팔 수 있네요. 모두들 저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네짱. 일부러 69 맞춘 거죠. 네? 뭐야 이거. 자, 미국의 관계를 늘려주도록 합시다. 미국과의 관계를 늘려줘야겠죠. 분야 많으니까. 오케이. 자, 경찰 비행선 나왔죠. 여기로 이동해. 여기서 돌아다닙시다. 오케이, 간다. 아무 세상을 바꾸다 말고 다른 캠페인도 할 거임. 세상을 바꾸다 말고 다른 캠페인이 여러 개 있었지. 그러고 보니까 텀 두고 할게요. 네, 바로 하진 않고요. 네, 다른 게임 하다가 텀 두고 하겠습니다. 아, 측령 이제 발표해야겠다. 지질조사랑 유압수치 다 했구나, 내가. 다 해놨고. 이거 몇 달 남았는지 왜 안 나와있어? 보이질 않네. 메인키 하고 있어요, 지금. 메인키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지금 관광객들 모으고 있죠. 모으고 있고. 떠다니는 레스토랑. 유리바닥. 유리천장이 아니고 유리바닥이죠. 유리바닥 레스토랑에 갔다가 지어주도록 합시다. 아, 여긴가? 여기다 하나 박아줄게요. 오페라는 다 지어줬나? 가뭄이 발생했대요. 물 뿌려줍시다. 물대기. 김대기도 아닌 물대기. 자, 물을 갖다가 다 뿌려줘야겠죠. 너 불났어? 소화해주고요. 경찰. 정치적 메시지와 감시에는 해줍시다. 시청의 캐스트 무시하는 거 보소. 시청의 캐스트요? 포항 이미 있잖아. 미국과의 관계를 계속 늘려줘야겠죠. 하발에 3개 보유하라고? 하발에 그럼 2개 더 만들어주도록 합시다. 와, 여기 왜 애들이 안 해? 자, 여기는 누구로 할까? 감독관으로 할게요. 감독관.
뭐라고? 인기 투표 2위 기록했다고? 잘했어. 와, 장난 아니다, 지금. 엄청나죠? 지지율 보이세요, 지금? 빨간 마크 다른 캐스트 아니냐고요? 어디요? 저한테 안 보이는데? 카바레 여기다 하나 지어주고요. 카바레 위쪽에다가도 하나 지어줍시다. 여기다가도 하나 지어. 게으름뱅이 호텔도 하나 만들어줘야겠죠? 감시탑도 여러 개 만들어줍시다. 혹시 모르니까, 네. 혹시 모르니까 감시탑들도 좀 지어줄게요. 이제 공항만 보면은 심시티 생각난다고요? 군사기지 여기 있나? 오케이. 두 개나 지어놨었네. 오케이. 딥그린 슈퍼컴퓨터를 갖다 지으라고 하네요. 슈퍼컴퓨터 지어줍시다. 지어줄게. 슈퍼컴퓨터는 요 위쪽에다 지어주도록 할게요. 힘없는 건물도 여기다 다 지어야지. 뭐야, 전력만에 연결되지 않았어? 여기다 지어줍시다. 그러면은 소형 정원 아니다. 정원 말고 주차장. 비행기 추락 단 한 번으로 끝나버린 심시티였죠. 네. 심시티 정말 힘들었죠. 아니 여기 왜 이렇게 안 들어와 애들이? 야, 외노자들 빨리 고용해. 국가부채 진거 없죠? 헌법 봅시다. 징병제, 경찰국가, 행복한 유년기, 이민자국가. 대형 정원 아무데나 엄청 짓고 거기다가 호텔이랑 관광시설 지으면은 관광객 많이 와요. 여기다 그럼 호텔이랑 더 지을까요? 이쪽에다 호텔 더 지어야겠다. 그러면은 이쪽에다 호텔 더 지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호텔을 많이 지어야 되는구나. 컨트리 호텔. 지어주고 뒤에 주차장. 대형 정원 이렇게 깔아줍시다. 하시엔다 하나 지어줄게요. 또 대박이다. 이런 식으로 지으라는 얘기죠. 이렇게 놓고 오두막촌. 아, 안 되네.
이걸 못 박네. 통나무 집이나 좀 지어줍시다. 예상 효율 150%. 이렇게 두 개 지어주고요. 군사시설 감시탑. 혹시 모르니까 감시탑으로 갔다 도배를 해줍시다. 노란색 된데 위주로 소형 정원도 괜찮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먹을 거 만들어 놔야겠죠? 우리 레스토랑. 레스토랑 짓고요. 카지노 하나 지어줍시다. 카지노. 오케이. 오페라도 지어줘야겠죠? 뒤에다 아파트 하나. 국립공원은 이거 뭐죠? 행글라이더 클럽을 두 개 보유하라고? 정상회담 증명? 정상회담 어딨어? 자, 소련과의 관계도 좀 올려주고요. 하버드. 오락에 있다고요, 오락에? 네. 아, 국립공원, 여기 있다. 와, 이거 뭐 이렇게 커? 여기다가 하나 지어줍시다. 이렇게 지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지어줄게요. 무역으로 돈 벌기 힘들고 관광으로 돈 벌기 좋다고요? 그래요? 마모는 큰가요? 네, 당연히 크죠. 야망이. 됐어. 슈퍼컴퓨터 업그레이드 해줍시다, 이제. 딥그린. 오케이. 국립공원 빨리빨리 만들도록 해줄게요. 행글라이더도 하나 만들어줍시다. 뽑아오라, 행글라이더 클럽. 행글라이더 클럽 여기다가도 하나 만들게요. 목장 옆에다 만들어줍시다. 네? 마음은 작다고요? 아, 참. 어때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어째서? 자, 여기 석탄도 쭉 이어가지고 만들어줄게요. 석탄 매장지. 석탄 운송사 하나 지어주고요. 운송사 주차장. 그리고 원자재에서 자동화 광산. 보여주면 믿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호텔 지금 여기다 잔뜩 짓고 있습니다. 컨트리 호텔. 네, 통나무집. 그리고 이것저것 짓고 있어요. 그리고 감독관. 요런 건물에다가는 사람들 넣어주는게 좋겠죠. 자본가 다 그냥 집어넣어. 발명가. 아이 가람바. 땅주인. 꼭 보여줘야지만 알겠습니까? 그 광고 모르세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아, 정유는 더 없나 보네.
여기 말고 없나 보네. 카카오에서도 레전드 해주세요. 네, 저도 그러고 싶은데 제가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팝콘을 안 해요. 팝콘 하는 게 아닙니다. 보석 세공소 하나 지어주고요. 차장 주거지 아파트. 네, 존재하죠. VIP고요. 그리고 You know what they say, old thing. In the game of pawns, you either promote or you offer some. 나 C가 없는데? 럼주를 갖다 해야 되나? Challenged the USSR. 럼주를 수출하래요. 럼주. 럼주 공장 내가 있나? 가지고 있나? 럼주 공장 없는데? 럼주 공장 하나 지어줄게요. 럼주 공장이 없네. 아니 이렇게 큰 나라에 술 공장이 하나도 없네? 디용? 어딨어? 염주증여서. 염주증여서 하나 지어줍시다. We have discovered a novel. 소주 만들러 갑시다. 맛있겠다. 마무님, 네, 익명카스님 안녕하세요. 월요일날 뉴코 앞에 있는 광명 CGV에서 여친 만난다며요. 네? 저 여친 없는데요? 저 여친 없어요. 네, 틈틈이 감시탑도 이렇게 많이 지어가지고 기관총 박아주는게 좋겠죠, 이곳저곳에다가. 소개 좀 시켜주세요, 여러분들이. 저 장가 좀 갈 수 있게 소개 좀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품번 소개해달라고요? 오두막촌 하나 만들어줄게요. 오두막촌. 아, 여기다 호텔 지어야겠다, 그냥. 아, 여기다 나중에 온천 호텔 지어야지, 여기다가. 우주개발 프로그램 건설하래요. 우주개발 프로그램? 우주개발 프로그램이 뭐죠? 우주개발 프로그램? 아, 요거구나. 네? 미리미리, 네, 계획을 해놔야죠. 장가 갈 계획. 안 그래요? 여러분들? 21살이 30살이 되고, 30살이 40살이 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원래? 여러분들도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미리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린건데. 네, 우주를 개발하죠. 우주개발. 왠지 그럴 것 같아가지고. 도시 한복판에다 지어보라고요? 네, 여러분들 공동주택 옆에다가 지었어요. 공동주택 옆에다가 지어놨습니다. 글라이더를
빠른 건설로 만들어줍시다. 이것도 업글이 있나? 럼주공장, 럼주공장에 환경주의자를 넣어줄게요. 그리고 업그레이드, 그리고 돈 다 줍시다. 빠방하게, 여기도 빠방하게 줘. 환경주의자. As my father used to say. 신경 써가지고 관광평가 올리자고요? 알겠습니다. 요거요? 관광 캠페인. 폐기물 분류시설도 선포해놓을게요. 와, 도시계획 진짜 잘 세웠죠? 여러분들 보세요. 와, 진짜 여기가 낙원입니다, 여러분들. 여기가 민주주의 낙원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낙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네, 유기농 하는 거 아니다. 네, 유기농은 하면 안 되죠. 옥수수 농장 하나 더 지어줄게요. 설탕도 하나 더 지어줍시다. 아, 설탕 말고 바나나. 오케이, 바나나 좋아. 여러분들 바나나 좋아하시나요? 아, 실수했다. 잘못 만들었다. 진짜 취소해. 왜 또 바나나 얘기 한번 했다고 음탕하다고 그럽니까? 네? 제가 뭐 그렇게 큰 잘못했어요? 여러분들? 뭐만 하면 다 음탕하다. 아, 왜 이렇게. 네, 시청자분들부터 음란마귀가 씌이셨어. 기관총 업글. 군사기지는 틈틈이 지어놔야겠죠? 군사기지. 방어기지. 아, 이거 너무 크다. 군사기지. 아, 이것도 너무 크네. 왜 이렇게 크냐, 이거. 요새를 갖다 하나 지어줄게요. 요새. 방어기지 업그레이드하면은 공격력 100짜리 나온다고요? 그래요? 어! 다카! 복수의 때가 왔습니다! 전 이 순간을 평생 기다려왔습니다만 조심해야 합니다. 사상 최악의 배우 임무를 극복하는 건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이 세계의 1급 기밀 파일은 모두 열람하는 것만으로도 목숨이 위험한 계획이 담겨있습니다. 작전을 수행할 정권 구성원도 각각께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전 모두 숲으로 돌아갔을 때 종살당하고 싶진 않습니다요. 냉당한 적객 케인에게 페널티모의 나체 사진을 보낸다. 잔혹한 본성 호텔 객실 옷장에 북극곰을 숨긴다. 웃는 광대 만찬에 폭발하는 식기를 배치한다. 이거 나체 사진 아닌가요? 이게 가장 타격이 심할 것 같은데 보니까. 네, 그죠? 보내봅시다. 케인한테 페널티모의 나체 사진을 보내도록 합시다. 네. 자, 장군한테 보내도록 해야겠죠? 장군. 장군이 이 임무를 수행해야겠죠? 오, 다 지어줬어. 오케이, 현대로 넘어갔죠?
현대로 넘어갔어요. 모든 기술을 이용 가능하대요. 대박이다. 자, 이제 연구. 어 그래, 온수. 됐어. 이렇게까지 해놓고 초콜릿 공장에 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초콜릿 공장. 초콜릿. 초콜릿 어딨어? 초콜릿. 오케이, 초콜릿 공장. 아, 오이시. 초콜릿 공장 한 두 개 정도. 전력 부족의 원인이 된다고? 상관없어. 항공모함 짓자고요? 일단 돈 벌 거 먼저. 네. 돈 벌 수 있는 거 먼저 짓도록 할게요. 돈 벌 수 있는 거 먼저. 군대도 돈이 있어야죠. 여러분들 돈이 가장 중요해요. 돈으로 모든 걸 살 수는 없지만, 네, 돈이 대부분의 행복을, 네, 채워주죠. 만족시켜주죠.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거는 확실해요. 근데 네, 돈이 있으면 많은 걸 할 수 있죠. 자본주의의 괴물 와무. 어! 끝났다! 케인 죽었죠? 이용? 케인 죽었어요. 뭐지? 페널티모의 나체 사진으로 죽였죠? At this moment. A multitude of nuclear devices are armed and ready around the world. 뭐라고? Nothing can stop them now. Why? 핵전쟁 안 돼요? You should ask yourselves why. We live in a world where celebrity nipple flashes are even more popular than images of cats. 우린 지금 고양이 사진보다 연예인 깜짝 노출 사고가 더. My verdict is guilt, and my sentence is destruction. 어, 그래, 와그네가 드디어 핵을 가지고 전쟁을 선포하려고 하네요. 오, 좋아. 자, 봅시다. 임무 해체. 정치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석유를 시장가 이하로 수출하라고 하네요. 와무 얼굴이 너무 커서, 네, 좀 줄일까요? 네, 케인 죽여버렸죠. 자막이 안 보인다고요? 좀만 줄일게요. 그러면은 요 정도면 되겠죠? 됐다. 자, 임무 해체. 정치적 목소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석유를 시장가 이하로 수출하라고 하네요. 푸에트로 코코에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계시면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손바닥 버튼 엄지척. 엄지 엄지척 척. The good news. 줄이는 것보다 캠 위치를 한시 방향으로 옮기죠. 그럼 위에 자막이 안 보일 것 같아요. 위에 자막이 안 보일 것 같습니다. My mentor's mad vision lives on in Adriana Diaz. She used his death as a means to infiltrate the Soviet government with the Soviet nuclear arsenal at Miss Diaz's disposal. Day zero will dawn that much sooner. 아, 그래요? The solution is simple. 위에도 뜨고 아래도 떠요? I must bring down the USSR. 트로피코하는 파스 첨본. 네. 트로피코 재밌어요. 되게. If I flood the world market with cheap oil, the Soviet economy will collapse. And the USSR with it. 오, 자, 드디어 해체 미션 시작을 하죠. Presidente, Miss Diaz is working closely with the Soviet government. 아카 디아즈, 디아즈는 현재 소련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련 몰락에 앞당길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바꾸지 않는다면 디아즈는 고르바초프가 정권을 잡기 전에 초기화의 날을 불러올 겁니다. 그렇군. 우리가 석유를 만든다면 소련의 제품은 경쟁력이 없어질 거고 소련 정부는 유일한 경화 수입을 잃어 진행 속도가 늦어질 겁니다. 오, 그래. 석유 4,000통을 갖다 수출하래요. 4에서는 미션 할 때마다 리셋됐거든요. 근데 5에서는 이어지죠. 계속 도시 두 개에서 계속 이어져서 플레이를 할 수 있어요.
여기는 발전이 매우 안 돼 있죠, 지금. 이 도시는 발전이 진짜 안 돼 있습니다. 발전 진짜 많이 시켜줘야 돼요, 여기는. 지금 석유 수출하는 거는 일단은 막아놓고 하지 말고 여기 개발부터 좀 합시다. 이제 식민지 시대 막 벗어난 직후여가지고 여기가 그래가지고 돈도 별로 없고 발전도 별로 못했어요. 무조건 발전을 좀 많이 시켜놔야겠죠. 트로피코. 자, 연구. 연구부터 좀 해줍시다. 석유, 중역, 민주국가. 민주국가 좀 나중에 하고요. 비행, 슈퍼마켓, 순진한 외국인, 외국인 나중에 하고. 자동차 공장, 그리고 유연한 원칙, 평화적 핵개발. 이렇게, 이렇게 해줍시다. 마모 얼굴만 보고 싶은데 캠 화면을 화면 정중앙에 두죠. 그리고 또 게임 해야죠. 게임이 안 보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또 언제 또 발전을 시키냐 진짜 힘들겠군. 일단 대학교도 없죠? 아, 대학교 있구나. 없네. 얼마 전에 지었나 보네. 성당 하나 지어줍시다. 성당. 성당 하나 지어주고요. 아파트 하나 지어줍시다. 끔찍한 소리 자제. 끔찍한 소리라고요? 아까 제가 시공 연속체를 분석하다 새로운 패러독스를 발견했습니다. 흥미로운 패러독스를 발견했습니다. 당장 바오바오로 떠나서 과거에서 만날 수 있도록 타임머신을 연구해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래의 각하의 미래의 각하의 과거 여행이 불가능해지니 현재의 현실은 단순한 가능성에 그치게 됩니다. 네? 뭔 말이야? 무슨 소린지 못 알아듣겠네요. The USA has long... 대사관에서 미국을 칭송하라고 하네요. 대사관 내가 지었나? 뭐야, 대사관도 없어? 대사관도 지어줄게요, 빠르게. 대사관도 없네요. 대사관 짓고 세관 지어줄게요. 아, 이거 상태가 심각하네. 세관 일단 먼저 지어줍시다. 그리고 대사관. 아르바. 아르바. 궁전에 장군을 갖다 모셔놔야겠죠. 주거지 공동주택 좀 많이 만들어줄게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다 판자촌에서 살고 있냐. 또 많이 지어놓고 있는데. 개돼지들 마음 알다가도 모르겠단 말이야. 시골주택 같은 거 많이 지어놨는데 판자에서 이렇게 살려고 하지. 됐어. 시골 주택도 지어주고요. 주택 일단 많이 만들어주도록 합시다.
de bueno. Mira, 요원 넣어줍시다. 요원 넣어주고 관리자 자원아. 도로는 나중에 정비함. 난 도로부터 까는데. 도로는 나중에 천천히 만들어도 되죠. 굳이 지금 도로를 네, 더 확장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대충 하는 것처럼 보여도 네, 되게 네, 꼼꼼하게 이런 식으로 딱딱 맞춰가지고 짓고 있죠. 네, 큰 그림이 네, 미리 머릿속에다 그려놨다가 이제 나중에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이런 걸 잘해야지 이제 정치를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게임에서 배운 정치를 갖다가 나중에 써먹어가지고 제가 대통령 선거 출마 한번 해볼게요. 좋아. 네, 큰 그림이죠. 큰 그림. 네,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철거하면 돼. 철거하고 다시 만들면 돼요. 큰 그림 잘 그리죠? 이렇게. 아무 출마하면 광명으로 전입한다. 네. 광명으로 오세요. 헤이 메갈리! 살기 좋은 광명으로 제가 네,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오세요. 광명으로. 정유 공장 없나? 정유 석유 나오는데 없나? 석유 나오는데? 헤이 메갈리! 여기 나오네. 원유 매장지. 뭐라고? 반란군이 계속 나온대요. 이거는 네, 감시탑을 좀 많이 깔아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감시탑 좀 많이 깔아놔야 될 것 같아요. 공장 근처랑 네, 농장 근처랑 이런 데다가 좀 많이 깔아놓을게요. 여기다 깔아. 자, 이런 식으로 깔아놓을게요. 아무 도쿄도시 도지사 출마하냐고요? 출마했으면 좋겠네요. 저 경기도지사 출마할 겁니다. 그래도 소방서에다 전화해가지고 나 아냐고 물어봐야지. 나 경기도지사 경기도지사 와모요. 당신 누구요? 네? 잠깐만. 이거 잘못 지었죠? 오마이 다르다. 에 누구시죠? 아, 나 말이야? 나 경기도지사 와무지. 이렇게 지어줍시다. 권력 남용이라고요? 에이. 뭐 다른 도로가 막고 있어? 자, 이렇게 지어줍시다. 그리고 농장 더 지어줄게요. 농장이 많아야 돼, 일단은. 농장이 많아야지 음식의 품질이라든지 이런 게 높아지거든요. 네, 굶어 죽지 않아야지 사람들이 일을 하죠. 옥수수도 만들어주고요. 개돼지들도 먹어야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먹을 거 위주로 만들어주는 게 좋죠. 코코아는 나중에 그 뭐냐 초콜릿 공장 만들려고 지어놓는 겁니다. 바나나도 지어. 옥수수. 옥수수를 좀 지어야 되는데. 오케이, 옥수수 여기다 지어줍시다.
군대하기 전날 방송이 제일 재밌을 듯 마무리. 그때까지 꼬박꼬박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신검 당연히 받았죠. 가니까 신검 받으러 가가지고 네 축하합니다 1급입니다 딱 이러면서 네 짝짝짝짝짝짝 이렇게 쳐주더라고요. 거기 있는 여자들이 그거 보고 좀 화났어요. 어? 세이브되네. 요즘 신검 받으러 가면은 그 앞에 네 여자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박수 쳐주려고. 군대 가는 거 축하한다고 네 박수 쳐주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파점도 하나 지어줘야겠죠. 자파점 자파점 지어서 애들 먹을 것 좀 봅시다. 여기다 경찰서도 하나 지어줄게요. 아, 경찰서 나중에 1급이요 1급. 여성징병제 해야 돼요. 그런데 2022년도에 그 뭐냐 사람들 너무 없어가지고 인구절벽 와가지고 사람이 줄어든답니다. 복무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대요. 그렇다면 여성 징병제 도입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던데. 그런데 혹시 영화 스타쉽 트루퍼스 보셨나요? 여자들도 네 충분히 잘 싸우죠. 보면은 봐야 돼. 내가 볼 때는 파워 시더리나 이런 것도 좋고 네. 같이 쓰잖아요. 막 남자 여자 샤워 시설 막 같이 쓰고 얼마나 보기 좋아요. 자 아파트 지어줄게요. 네? 왜요? 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 이거 자파점인가? 오케이 자파점이구나. 건설사무소가 여기 하나 더 있군. 이쪽에다가도 길 연결해줄게요. 여기 여기 길 연결. 석유 수출 안 하냐고요?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석유 수출하기 전에 일단은 여기 발전 좀 시켜놓을게요. 지금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발전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이 동네는 발전이 안 돼 있어. 이제 발전 좀 시키고 난 다음에 퀘스트를 진행을 할게요. 괜찮죠? 오, 양키들은 파티 하나는 제대로 한다네. 시가 술 반공 수청 이게 인생이지 뭘 요구하겠나. 자 당연히 스위스 은행이죠. 나 레벨업 좀 해야겠다. 자 정권 구성원 좀 볼게요. 오케이 자가 개발에 쓰는 거죠. 스위스 계좌 지금 15만원 밖에 없네요. 누구를 업해줄까. 우리 장군님 장군님 레벨업 시켜줘야겠죠. 그리고 그래 자원왕도 업그레이드 시켜줍시다. 요원은 필요 없어. 네 쟤네들 건물에다 박아놓고 있어요. 계속 다 박아놓고 있습니다. 아주 잘 받고 있죠. 또 뭘 지어야 될까. 주거시설을 더 지어주도록 합시다. 주거시설을 더 지어줄게요. 아파트 사람들 좀 많이 살 수 있게 아파트를 이렇게 좀 지어줄게요. 박는 거 좋아하시나봐요.
박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나요? 오케이. 이거 다 업그레. 자, 측량 봅시다. 감수성 훈련 선포해주고요. KGB가 이 게임 캐리하겠네.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그 뭐냐 감시탑 같은 거 많이 만들고 있죠. 다음번에 돈 들어오면은 바로 감시탑 업그레이드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총 다 달아줘야죠. 아무 어떤 거 어디에 박는 걸 좋아하나요? 막 레고 같은 거 박을 때 좋아합니다. 레고 막 사람 머리 같은 거 이렇게 딱 박을 때 이거 좋더라고요. 어, 은행 하는 게 건설하라고? 은행? 알았어. 은행 건설해줄게. 레고 박을 때요, 레고 박을 때. 연간 1000원 생산 너무 구리지 않냐? 일단 돈만 들어오면은, 네, 어차피, 네. 어차피 수익만 나면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굳이. 네. 관광지로 돈 버세요. 무역 노답. 그런가요? 여기도, 여기 원래 제가 관광도시로 만들려고 했거든요? 근데, 관광 지금 하기에는 네, 자본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 호텔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아직 현대시대도 아니고, 호텔 가격도 너무 비싸고, 그리고 적들이 쳐들어온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적들이 쳐들어온대요. 그래가지고, 빨리 지금 감시탑 막 지어주고 있죠. 그게 지금 제일 문제라는 거죠. 자, 우라늄 수출? 우라늄 있나? 아, 여기 우라늄 있네. 그게 지금 제일 문제예요. 그 사람도 별로 없죠, 지금. 오케이, 또 새 후계자를 만들어 달라고 하네요. 수중발레 대결로 갔다가 한번 봅시다. Mentor을 갖다가 할까? Cabra herself went to the crib and bowed to the infant. At least that is what we will write in the history books. 땅 주인을 갖다가 할까? 어떻게 하지? Mentor를 갖다가 만들어주도록 합시다. 와우. 아니 이거 내 아들 맞아? 아니 내 형제 맞아 이거? 뭐지? 아니 왜 이렇게 껌해? 아 이거 이상한데? 아, 누가 바람 피웠나? 아, 다들 백인이나 아시아인이었는데 왜 흑인이 나왔지? 아 사촌이라 그래요? 와 이거 장난 아니다. 키어 축제에 갈 법한 네 그런 색상으로 너무 좋아. 와 대박이다. 그냥 그냥 분홍색은 없나? 오케이 오케이. 담배 물고 있어야겠죠? 담배. 씨가. 멘토 바로 레벨업 시켜줄게요. 그리고 대학교에다 하나 박아줍시다. The Yankees will drown. 도시계획 측량을 공표하래요. 싫어. 아니 돈 들잖아. 어머니 흑인 싫어하세요? 저는 싫어하지 않습니다. 싫어하지 않아요. 잡화점 노조 감독 채용. 싫어하지 않습니다. 증오하죠. 기관총 업그레이드 다 했나 내가? 돈 모이는 걸로 갖다 계속 기관총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혹시나 저기 내 네, 쳐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가지고
Great giant tropical spider. I am so furious. 그래 그래 올 줄 알았어. 올 것 같았어 느낌이. 느낌이 안 좋았어. 아 농장 터졌다. 프레지던트. 아니 왜 저쪽에서 오냐? 거기다 회오리 바람까지? 이거 바로 재난구 기금 측령 선포하겠습니다.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알려주신 꼼수죠. 딱 재난 일어났을 때 바로 멈추고 난 다음에 측령에서 재난구 기금을 측령 선포를 해주면은 좀 더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죠. 뭐야 겨우 하나 부서진 거야? 괜히 했네. 금매장지도 있네요. 금 캐주도록 합시다. 아 개돼지들 몇 마리 죽는다고 해서 뭐 달라질 거 있나요? 다시 네 자는 또 나으면 되는 거죠. 별로 네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사람 죽는 거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금방금방 보충되니까. 매너자도 있고. 아니면 피임금지 시켜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뭐야 반란군이 방어선을 뚫었다고? 부서진 거 없는데? 각하 정치를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아니 지금 보세요 대중의 지지도 64%. 아, 이 정도로 지금 네 서민들이 저를 원하고 있는데 네 이거 서민 대통령 와그네입니다 여러분들. 현실이랑 달라요. 여기서 이제 마음 고쳐잡고 네 제대로 다루고 있죠. 살살 달래면서 네 스위스 계좌에다가 돈 빼먹고. 괜찮죠. 은행 하나 지어주도록 할게요. 한번 이제 되어봤으니까 개돼지 다루는 법을 깨우쳐버렸어요. 와그네도 배웠습니다. 이제 한 번의 실패로 인해서 네 많이 배웠죠. 성별에 맞게 와제인 어떠신가요? 와제인요? 와제인은 좀 약한 것 같아요. 네 느낌이 저는 와그네보다는 내 임팩트가 좀 약하잖아요. 와무성 어떠냐고요? 와무성은 이미 나가 떨어진 사람인데 그런 사람 써봤자 뭐. 오케이 이제 농장들 좀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뭐 나? 음침한 인간이래요? 자식이? 와베 어때요 와베? 와베도 좋죠. 제가 심시티 해도 뭐야 이거? 아 벌목소 진짜 벌목 다 했구나. 깜짝 놀랐네 씨. 딴 데다 만들어주도록 합시다. 아니 갑자기 건물이 부서지길래 네 환경주의자들이 또 백했나 했는데 아니었네요. 칭송 계속 해줍시다. 돈이 생각보다 많이 벌리진 않네. 럼주증요소 내가 안 만들었나? 럼주증요소 하나 만들어줄게요. 돈 모이면은 바로 럼주증요소 하나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의약회사도 만들어야겠죠? 아 제약회사 발전소를 지어야 돼? 럼주증요소 일단 하나 만들어주도록 합시다. 여기다 그리고 쓰레기통도 하나 쓰레기 그 뭐시기 쓰레기 처리장도 하나 만들어줘야겠죠?
가슴이네 진짜. 아, 지휘 장소가 되게 애매하네. 여기다 줘. Presidente, we 여기는 유전 없나요? 유전 있을걸요? 있는데 아직 제가 안 캐고 있는 겁니다. 석유 수출하면은 내 퀘스트가 진행이 돼버려가지고 일단 발전 좀 시키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폐기물 처리장 3개 보유하래요. 폐기물 처리장 만들어줄게. 왜 이렇게 돈을 못 벌어와? 어, 석유 비싸다 지금. 이제 슬슬 유전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네. 아, 또 반란군 나왔어? 담벼 담벼! 오, 야 이거 한 곳만 노리는데? 위험하죠? 막사 같은 것도 하나 지어놓을게요. 됐어, 다 막았네. 뭐야? 무자비한 기관총이 전부 쓰러졌죠. 또 시위하고 있어? 올라. 협상 한번 해봅시다. 아파트 한 개 건설해달라고? 알겠어. 아, 아파트 건설해주는 거야. 쉽지. 조력발전, 아, 그 뭐냐. 이제 슬슬 정유공장을 만들어줘야겠죠. 아니 뭐 다 전기가 필요하대. 조력발전소 하나 만들어줍시다. 여기다가 하나 지어줄게요. 요거 하고 항구 하나 더 지어줄게요. 이제 운송사도 하나 지어주고요. 여기다가 네, 지금 휴양지가 없어요. 휴양지 없습니다. 제가 네, 관광지 사업도 좀 이따가 진행을 할 건데요. 일단은 그 전에 이것들 먼저 좀 업글 좀 하고 기반 좀 다져놓고 한 다음에 해야 되겠죠. 관광지 산업 자체가 네, 일단 기반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네, 관광지 사업하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오케이, 조력발전소 잘 만들었죠. 발전소 같은 경우는 인력을 빠방하게 넣어주고 이러한 다음에 재벌을 갖다가 채용해줄게요. 재벌 넣어주면 더 일을 잘하겠죠? 성당 지역공사 됐고 이제 제약회사를 만들어주도록 합시다. 돈이 부족하네. 네, 미래로 건너온 게 아니고 지금 과거로 돌아왔다가 다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퀘스트 이거 뭐냐 스토리 진행상 과거로 한번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돌아온 거죠. 과거로 돌아간 거죠 지금. 좀 빨리빨리 만들어. 생각보다 돈을 못 모아오네. 역시 황금이나 이런 걸 안 캐서 그런가? 검은 황금이랑 그냥 황금을 안 캐서 그런가 봐요. 생각보다 안 나오는 돈이. 제약회사를 빨리 지어줘야겠네요. 돈이 많이 부족한데 생각보다.